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디자인의 쉐이커가 떠올라서 오랜만에 하트 쉐이커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뭔가 영롱하고 별빛이 차르르한 느낌의 그런 쉐이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.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굳혔다가 가운데 층을 조금 꾸미고 마저 채워줄게요. 이제 가운데 층을 좀 꾸며줄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탈영해 볼게요. 두 개 다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요. 이렇게 움직이면 더 예뻐요. 그럼 이제 뒷면 사포질 해줄게요. 이제 앞 뒷면을 막을 필름을 4장 자를게요. 필름은 뒷면에 먼저 붙여줄게요. 그리고 쉐이커 가운데 부분에 은색으로 조색한 레진을 얇게 부어서 한 번 더 굳혀줄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가운데를 채운 레진이 다 굳었으니까 이제 안에 파츠들을 채우고 필름을 덮어서 막아줄게요. 그럼 이제 뒷면 먼저 도밍해 줄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앞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.
이대로 3시간 이상 한 번 더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은빛이 차르르 영롱한 하트 워터 쉐이커들이 완성됐습니다. 글리터에 홀로그램 스팽글까지 사용해서 꾸몄더니 진짜 반짝반짝하고 예쁘지 않나요? 쉐이커 안쪽을 채웠던 레진의 입자가 좀 큰 실버 글리터를 넣었더니 그 글리터들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뒷면까지 반짝반짝 거리는 쉐이커로 완성됐습니다. 날씨가 더워지니까 뭔가 비즈나 실버 액세서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은색이 너무 예뻐 보여서 만들게 된 쉐이커인데요. 잘 완성돼서 마음에 드네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